자, 그러면 예고해드린 것처럼 우리 신영증권의 박소연 투자전략 부장님 모시고 네. 10월 이 어려운 변수들 속에서 어떻게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박소연 부장님. 회사를 옮기셨네요. 아, 네. 회사 옮기고 나서 제가 3% 처음 출연입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김학균 센터장님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되셨군요. 맞아. 전에 그 한투에 계셨죠? 네. 그새 이제 적을 바꾸고 네. 아, 나왔습니다. 요즘 이게 저 옮기시는 거 자체가 굉장히 그좀 자유로운 분위기 모양이에요. 그죠? 이 증권 업종 쪽은. 저도 이제 그 업계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뭐 네. 사실은 한 직장에서 쭉 오래 하는 게 미덕인 업종도 있고, 네. 여긴 또 아닌 건 거죠? 뭐 그게 뭐 미덕이다 아니다를 떠나서 상대적으로는 자유스럽고 아, 자연스럽죠. 그렇습니까? 네. 아, 김학균 센터장님은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네. 실제 저희 팀장님으로 모셨던 아, 사수셨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같이 일해보지 않겠느냐 제안을 해주셔서 네. 제가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아. 진행이 됐죠. 네. 자, 우리 박소연 부장님과 함께 그러면 10월 전략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우리 장에 뭐부터 좀 점검을 하고 좀 넘어가면 되겠습니까? 10월 장. 네, 뭐 일단은 지금 뭐 대외 변수는 굉장히 안 좋은데 네. 실적이 좋다면 그래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희가 이제 주간 단위로 코스피 실적 추정치를 업데이트하고 있는데 네. 지금 반도체도 지금 문제지만 반도체 이외에 지금 우리나라 지금 실적을 이끌어왔었던 뭐 인터넷 소프트웨어들 네.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실적 전반이 지금 주간 단위로 4주 연속 하향 조정이 되고 있습니다. 하향 조정되고 있어요. 네, 실제 하향 조정이 조금씩은 시작이 됐고요. 지금 10월부터는 이제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어닝 시즌 시작되면 조금 나아지지 않겠느냐 기대감이 있는데 일단 작년 3월 이후로 하향 조정된 적이 거의 없고 상향 조정만 됐었고 그게 벌써 18개월이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는 이 하향 조정이 기술적인 조정일 수도 있고요. 뭔가 이제 심각한 문제를 잉태한 걸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저쨌거나 결론은 일단 하향 조정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주가, 그러니까 시장 자체 증시를 별로 안 좋게 보시는군요. 네, 뭐 일단 실적 자체가 좀 하향 조정되는 부분도 네. 그렇지만 뭐 대외 변수 중에서는 사실 뭐 유가나 뭐 천연가스 가격이 계속 올라가는 것들 많이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환율만 보게 되면 지금 환율이 한 1,188원, 뭐 1,185원 거기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네. 지금 달러 인덱스는 지금 작년 한 9월 이후 최고치를 경신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10월은 항상 헤지펀드 북클로징이라든가 수급적으로 여러 가지 교란 현상들이 나타나는 좀 계절적인 원래 안 좋은 기간인데 달이에요. 원래 좀 10월이 안 좋은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좀 외국인들이 뭐 롱텀으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 1년 정도 북을 열어놓고 투자를 하다가 한 9월, 10월 되면 올해 이제 마감을 하기 위해서 북을 좀 닫고 포지션을 정리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많이 오른 것들은 어느 정도 이제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 경향성이 있는 것이 한 10월 전후인데 지금 일단 뭐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포지션도 지금 미리 정리를 하는 구간으로 들어간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뭐 외국인들이 아주 세게 팔고 있는 건 아니고 파는 날도 있고 사는 날도 있긴 하지만 일단 전반적으로 10월 달은 변동성이 좀 확대되는 경향성이 있는 것이 맞긴 맞습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에 뭐 미국도 많이 빠졌고 한국도 뭐 급락한 경향이 있잖아요. 뭐 네이버 카카오부터 해가지고 미국의 금리 상승으로 또 맞고 해가지고 뭐 3,000선도 간당간당하고 1,000포인트도 깨지고 코스닥 기준으로. 맞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뭐 너무 많이 빠졌다고 본 건가요? 어쨌든 반등을 하긴 했는데. 네, 일단 반등하기는 했는데 사실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미국 금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미국채 10년물이 어제 지금 한 1.5를 살짝 하회를 하긴 했는데 지금 에너지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고요. 금리가 여기에서 고점 찍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구간입니다. 네. 그리고 절대 레벨을 비교를 해보면 올해 3월에 미국채 금리 10년물 기준으로 고점이 그렇죠. 1.77%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1.49, 뭐 오공. 1.50, 뭐그 정도거든요. 그때보다도 지금 한 17bp 정도 낮은 상황입니다. 근데 뭐, 27BP. 아, 네, 그렇죠. 27bp 정도 낮은 네.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때보다도 인플레 압력은 더 높아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경제 재개에 대해서는 지금 기대감은 좀 더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뭐 근데 경기가 이제 앞으로 안 좋을 거다라고 하면 좀 뭐 다른 얘기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인플레 압력이 높은 상황에서 연초보다 장기 금리가 좀 낮은 게 타당한 건가? 11월은 테이퍼링도 시작하는데 지금 다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지수의 절대 레벨을 보시는 시각보다는 대외 변수가 훨씬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천연가스 가격 그리고 원달러 환율 그리고 네. 방금 말씀드렸던 미국채 10년물 금리 이 세 개가 변곡점을 확실하게 맞아야 시장 바닥을 자신할 수 있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뭐 천연가스나 유가가 그 고점을 찍고 약간 이제 안정감을 가져주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지금 93달러 이상에서 놀아주고 있는 93이죠. 93 이상에서 놀고 있는 달러 인덱스가 네. 조금 내려와주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미국 국채 금리가 예를 들면 1.45라든지 1.40이라든지 이렇게 반락해주는 모습이 나오면 다시 기술주가 주도주가 다시 가고 뭐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될 수 있는데 그 세 가지 중에 뭐 한 두 가지가 계속 뭐 골치 아프게 하고 그러면 장은 계속 좀 불안할 거다 이런 얘기네요. 일단 두 가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는 지금 에너지 가격이 계속 급등을 하고 있는데 아직 추워지지도 않았거든요. 지금 뭐 유럽에서는 아마 뉴스 보셨겠지만은 이 천연가스가 지금 부족 현상이 굉장히 극심하고요.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전체 전력 생산의 15%를 풍력으로 지금 조달을 하고 있는데 올해 바람이 그렇게 안 불었다고 합니다. 네. 바람이? 네, 바람이 북해에 이제 풍력 발전 단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풍력 쪽이 바람이 안 불다 보니까 또 발전이 안 되고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또 물이 모자라 가지고 수력 발전 쪽이 좀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보충을 해줄 수 있는 그 전력원들도 지금 제 역할을 못 해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추워지기까지 하면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지켜보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저는 그래서 뭐 바닥을 찍었을 때 다시 이제 기술주가 간다. 그런 어떤 관점보다는 사실 작년 3월 코로나를 한번 기억해 보시면 이게 사람이 한번 극심한 어려움을 겪게 되면요. 이거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은 아 바닥을 잘 잡아서 기존 주도주를 다시 사야지 이런 관점보다는 결국에 이번 에너지 부족 사태와 전력난이 내년장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나타날 건가. 그리고 이제 내년에 그러면 경제 주체들은 어떤 식으로 움직일 건가 요거를 좀 잘 보셔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저는 뭐 사실 그런 의미에서 ESG 그리고 예, 친환경 관련된 투자 이런 것들이 내년도에 캐펙스 사이클을 이끌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동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닥에서 사셔야 될 주식들은 사실상 뭐 아까도 이제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것들 말씀을 좀 하셨는데 네. 이런 기존 플랫폼 성장주보다는 저희는 소재 산업재 같은 기존 친환경 투자의 공정 전환을 유도할 수 있는 이런 주식들.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ESG 쪽 측면에서 보게 되면 지금 탄소 배출권이 네. 이번 주에는 좀 빠졌지만 지난주에는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했거든요. 그 전문가예요, 여기. 아, 네. 네. 탄소 배출. 고맙습니다. 네. 네. 탄소 배출하니까 이게 복잡한 책이 이렇게 무너져버리네. 네. 아, 네. 뭐 말씀이 좀 길어졌지만 네, 네. 그래서 연말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 하지만 바닥에서 오히려 내년 증시를 겨냥해서 매수할 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질 네.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ESG 쪽에 기회가 있다고 보신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뭐 ESG 뭐 여러 개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제일 친환경 쪽으로 그린 뭐 이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이 있으시니까 그러면 최근에 말씀하신 것처럼 바람이 안 불어서 발전이 안 되더라. 이런 경험들이 있으면 야, 이거 풍력 되겠냐? 이런 생각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뭐 바람이 안 불어서라는 거는 이제 풍력에 대한 부분이고요. 네. 지금 보면은 일단 이 태양광에 대해서도
지금 네. 다양하게 투자를 좀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동북삼성에서 정전이 좀 심각하다 보니까 네. 원자력 발전도 이제 다시 고려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뭐 ESG의 관점도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전력원을 좀 다양화한다라는 관점이거든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보리스 존슨 총리가 SMR, 소형 원자로 요거에 대해서도 좀 적극적인 의견을 좀 표명을 했었고 네. 그래서 이제 하나의 대안으로 일단 현실적으로는 원전을 얘기를 좀 하고 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ESG를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는 네. 상황이 이렇게 되면 ESG 못하는 거 아니냐 사실 그렇게도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저는 오히려 내년부터는 더욱 강력하게 ESG가 추진이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네. 이 ESG는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추진되는 정책이라고 생각을 하기 네. 때문입니다. 그 제가 이번 주 그 월요일에 첫 자료를 발간을 했는데요. 네. 저는 ESG가 사실상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중국 죽이기 다라고 보고 있어요. 아, ESG를 유럽이나 미국 등이 막 강력하게 추진하는 거는 중국 죽이기다. 네. 사실 처음에 ESG가 등장을 했을 때 아, 코로나가 왜 벌어졌냐. 환경 파괴 때문에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환경을 보호하지 않으면 다시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으니 그런 얘기 나왔었죠. ESG를 추진해야 된다. 뭐 이게 이제 1차적인 ESG 정책 추진의 원인이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는 이 사실 ESG와 함께 얘기가 되고 있는 정책이 RE100이거든요. 네. RE100 들어보셨을 겁니다. 네, 네. 신재생 리뉴얼 에너지 100%. 맞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로 100% 전력 조달을 해서 생산한 제품만을 받겠다. 그래서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2025년부터는 신재생 에너지로 100% 생산했다라는 증명서를 첨부하지 않으면 부품 납품을 안 받겠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사실 내년이 벌써 2022년인데 업체들 입장에서는 발등에 불 떨어졌을 수 있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체 전력 생산의 지금 65% 가까이가 화력 발전입니다. 아시다시피.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도는 70%가 넘어가거든요. 결국 이런 것들을 추진하는 이유는 인도와 중국에 있는 공장 다시 되찾아와서 일자리 창출하겠다. 라는 이 미국과 유럽의 보관이 있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 전력난을 해결하는 것도 굉장히 좀 중요하지만 사실상 미국은 코로나 끝났는데도 경기가 확실하게 살아나주지 않는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오늘 아침에 미국 증시 마감한 거 상황을 보시면 지금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금 3주 연속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실업에 대한 문제를 지금 어떻게 해결할까? 이게 이제 굉장히 큰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내년에 이제 2년 차인데요. 오히려 더 강력하게 ESG 정책을 밀어붙여서 요새는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보통은 뭐 임금이 싸니까 베트남의 공장 나가고 중국의 공장 나가고 인도네시아의 공장 나가서 싸게 생산해가지고 본토로 들여왔었는데 이제는 물류도 문제고 그렇죠. 그렇죠. 임금도 올라가고 오히려 이게 더 인플레이션의 쥐약인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공급을 하기 위해서 공장은 우리 근처에 있어야 된다. 집 근처에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공장을 사실은 안쪽으로 옮기는 그래서 로컬리즘이 지금 대세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정책에 어떤 원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사실은 ESG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상 지금 이 전력난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ESG로 촉발된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연초부터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1월에 취임을 했는데 뭐 셰일가스나 내지는 뭐 프래킹 셰일가스를 보통 이제 뭐 예, 생산을 할 때 네. 그 수평 시추가 아니라 이제 수직 시추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제 프래킹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프래킹을 했을 때 이 물이 오염된다든가 그리고 이제 뭐 지하에 있었던 가스가 분출해가지고 화재가 난다든가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네. 환경 파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연초부터 프래킹을 금지하라 막 이런 시위도 되게 많았고 네, 네, 네. 지금 바이든 대통령도 셰일에 대해서는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기존 뭐 지금 화석연료에 대해서 투자가 좀 모자라다 보니까 지금 에너지 가격들이 더 급등한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그러면 되돌릴 거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되돌리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내년에 가게 되면 아 이게 전력난은 뭐 다른 방식으로 해결하더라도 이게 변하지 않는 추세라는 것들이 확실히 확인이 되면 아마 기존 플레이어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이 화석연료나 내지는 기존 공정을 가지고 이 공장을 꾸려왔었던 예를 들면 지금 뭐 철강이든 화학이든 배출가스 때문에 이제 계속 배출권을 사야 되는 업체들이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근데 2년 전만 해도 이 배출가스가 지금 메트릭톤당 유로 기준으로 한 10달러 정도밖에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 60달러거든요. 6배가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더 오를 수도 있고요. 네. 뭐 빠질지는 모르겠지만 많이 안 빠질 거다라는 게 지금 대체적인 시각이거든요. 그러면 더 오른다라고 하면 계속적으로 배출권을 사서 내가 비용을 들여야 네. 되는데 이럴 바에는 관련된 사업을 해서 내가 이 ESG 리스크를 통제를 해야 된다라는 네.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련된 공정을 수주할 수 있는 기업들 저희 같은 경우는 최근 삼성 엔지니어링 목표 주가도 올렸는데요. 그 어제 저희 이제 박사라 연구원이 실적도 괜찮고 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수주들이 더 들어올 거다라는 이제 관점으로 목표 주가를 올리기도 했는데요. 건설 쪽이 제일 좋더군요 최근에. 네, 일단은 뭐 국내 익스포저가 없고 해외 쪽 수주를 좀 받을 수 있는 뭐 기업이라서 상당히 좀 좋게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저희 또 신영증권에서는 이제 정유화학 쪽에서 관련된 지금 이 설비 투자 할 수 있는 기업들 굉장히 좀 많이 보고 있어요. 특히 이제 한화솔루션 같은 경우가 일단 뭐 지금 한화 큐셀 때문에 태양광 익스포저가 있기는 하지만 중국 쪽에서 지금 전력 상황 때문에 계속 구조 조정이 나온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국 쪽에서 구조 조정을 했을 때 지금 화학 부문은 오히려 공급이 좀 줄어드니까 스프레드가 개선될 수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판가가 네. 올라가게 되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종목들도 뭐 관련돼서 이제 볼만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어쨌거나 지금 가격이 올라가니까 다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게 지금 핵심인데 네. 저는 사실요. 지금은 뭐 한 2, 3개월 정도는 가격 때문에 고생을 좀 많이 하겠지만 원론적으로 따지면 가격이 올라가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올라가야 전통적으로 투자가 나오는 법이거든요. 뭐 오늘 사실은 100만 원이었는데 내일도 100만 원이다. 그러면 아유 자고 일어나서 내일 하지 이렇게 되는데요. 소비를 안 하니까. 소비도 마찬가지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예, 사실 아까 탄소 배출권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탄소 배출권이 더 비싸진다라고 하면 일단 올해 빨리 준비해서 공정 전환하고 어떻게든 뭐 줄이려고 하는구나. 그렇죠.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상 전통 경제학에서는 완만한 정도의 사실은 스태그나 인플레이션. 하이퍼는 문제가 네. 있겠지만 완만한 정도의 인플레가 있어야 소비도 촉진이 되고 투자도 촉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경제주체들의 이제 엉덩이를 툭툭 두드려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너 지금 이렇게 앉아있을 때 아니야. 일어나서 움직여야 돼. 네. 사실 인플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저금리 환경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 상황이었지만 계속적인 저금리는 저성장이거든요. 이게 과연 좋은 거냐. 그래서 오히려 내년 증시를 보는 관점에서는 인플레가 다시 살아나는 과정에서 에너지 가격은 조금 더 진정된다라고 하면 내년도는 새로운 투자 사이클을 볼 수 있는 원년이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사실 작년부터 좋았었던 어떤 언택트 종목들 네. 뭐 여전히 좋은 기업들 많지만 투자에서의 1순위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쉬어야 돼요? 네이버 카카오? 저는 뭐 지금 솔직히 최근 굉장히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트레이딩은 가능한 구간이다. 라고는 보고 있어요. 일단 뭐 지금 샀을 때 그래도 연말 가면은 뭐 조금은 높은 가격으로 팔 수 있겠죠. 근데 저희는 사실 사서 계좌에 있는데 손해 보더라도 발 뻗고 잘 수 있는 좀 스토리를 가진 종목 그리고 큰 추세를 가진 종목을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애널리스트니까요. 근데 아마 대세는 좀 바뀐 것 같다. 결국에는 일자리 창출하고 공장을 집 나간 토끼 이제 다시 잡아오는 거죠. 네, 네. 공장을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이 ESG라는 거대 아젠다를 좀 이용하고 있는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는 사실 네. 이 투자 사이클을 대변할 수 있는 종목들을 사는 네. 것이 저는 핵심이 될 것이다라고 네. 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 미국이 예를 들면 말씀하신 것처럼 공장 다시 돌아와라 우리 나라 혹은 뭐 우리나라는 아니더라도 뭐 멕시코 정도에서 다 만들어서 가까운 데서 하겠다 이런 이제 움직임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거는 우리나라한테는 악재입니까? 아니면 호재일 수 있습니까?
악재인 것도 있고 호재인 것도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중국 쪽 익스포저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가 크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 일단 공장 역할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중국 쪽에 중간재를 또 수출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국 경제가 이제 커가면서 소비재까지 수출을 하면서 중국 경제 성장의 덕을 굉장히 많이 봤었는데 네. 앞으로는 중국이 굉장히 좀 어려워지는 상황이면 저희도 사실 좋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근데 다만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국에서 최근 이 ESG 흐름 때문에 이대로 죽을 수 없다. 우리도 변화해야 산다라고 해서 오히려 이 시진핑 주석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먼저 ESG를 하겠다고 적극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의 어떤 전력난이 사실상 에너지 과소비 업종인 철강이나 화학 쪽에 일부러 전력을 안 주고 있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일부러 이 전력을 안 줘서 빨리 구조조정하게 하고요. 신규 산업으로 지금 이 추세를 몰아가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거다. 네네. 사실 그 헝다도 저는 비슷한 관점으로 좀 보고 있는데 제가 그 일본 드라마, 중국 드라마 이런 아시아권 드라마를 많이 보거든요. 아, 그러세요? 네. 근데 중국 드라마 보기 시작한 지가 몇 년 됐는데 네. 최근에 봤던 드라마 중에 니시아적 영료라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중국 남자 배우인 양양이 나오는 드라마입니다. 근데 이제 네. 그 드라마를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네. 자료에도 썼어요, 월요일 날. 네. 근데 그 통상 드라마를 보면 그 남자 주인공의 직업은 그 시대 정신을 반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한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도 드라마 주인공이 다 셰프였던 거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몇 년 전에는 또 의사였고요. 더 그전에는 또 검사 판사가 많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틀어보면 전부 다 그냥 스타트업 CEO. 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중국은 최근 어떤 분위기냐면 한 몇 년 전만 해도 프로게이머가 또 되게 많았고요. 드라마 주인공으로? 네. 중국은 프로게이머가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대성할 수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네. 이제 뭐 텐센트나 이런 또 프로게이머가 성장을 해가지고 네. 텐센트나 이런 회사를 세워서 게임 회사 CEO가 되는 막 그런 스토리도 있고 그랬는데 올해는 제가 봤던 드라마 두 개가 전부 다 직업이 과학자더라고요. 근데 과학자도요, 돈 많은 과학자가 아니고, 돈을 많이 버는 과학자도 아니고, 이 방금 말씀드린 이 니시아적 영료에 나오는 주인공은 칭화대를 졸업을 했는데요. 그 국립항공우주연구원에서 일하는 연구원입니다. 근데 그만두려고 해요. 왜냐하면 이 공무원이다 보니까 돈도 별로 없고요. 그리고 부모님은 사실 고향에서 고생하시는데 내가 좋은 머리를 놔두고 벤처 캐피탈리스트나 금융업종에 종사하면 그렇지. 연봉 2-3억 벌 수 있을 텐데 뭐하냐 너 이기적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들어요. 부모님도 뭐 잘못 모시고. 그 사람이 양양이에요 지금? 네 맞습니다. 네. 네. 근데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 뭔가 이제 의지를 하게 되면서 다시 이제 항공우주 업계로 돌아와서 로켓 발사에 성공하는 게 이 드라마의 내용이거든요. 네. 근데 이걸 보면서 네. 아, 중국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구나. 결국 공장이 다 중국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거를 사실은 붙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미국과의 체제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술밖에 없다. 결국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른 드라마에서는 독일에서 그 일하던 화학자가 네. 귀국을 해요. 그래서 아 독일에서 잘 지냈는데 형 왜 귀국했어? 라고 했더니 우리가 제조업을 포기할 수는 없지 않겠니? 국정홍보 드라마입니까? 아 정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네 내가 돌아와서 고국에 조금이라도 좀 보답하기 위해서 나는 돌아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너무 이제 뭐 드라마를 홍보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그 사실 중국에서 이제 흘러가는 어떤 시대상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해서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결국 지금 중국도 미국도 나아가야 될 방향은 제조업이다, 네, 투자다, 네, 네, 기술이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게 지금 중국의 시대 정신으로 충분히 읽을 수 있는 것 같다. 네 맞습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ESG 쪽으로 투자하는 편이 내년을 편안하게 맞이할 수 있는 그 방법인 것 같다. 그 방향인 것 같다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지금 뭐
인플레가 나타나고 있는데 수요가 없어서 문제인데 네. 사실상 캐펙스나 투자 수요가 살아난다면 이 문제는 천천히 해결이 될 이슈거든요. ESG도 너무 넓잖아요. 그리고 이제 ESG를 뭐 옛날부터 정말 전통적으로 막 하던 회사들도 있는 것 같고 아니면 네. 새로 막 어떤 회사들은 야 우리도 이제 ESG야 이제 이러면서 새로 들어오고 막 우리 사업에 껴넣으려고 이런 회사들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ESG 아닌 회사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좀 어떻게 해서든 뭐 저 전통 무슨 뭐 정유진 이런 데들도 다 뭐 그린 뭐 하려고 그러고 아니 하다못해 뭐 G 쪽으로라도 뭘 좀 해서 어떻게든 하여튼 ESG 안으로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럼 거기서 어떻게 우리가 골라내고 분류를 해야 됩니까? 근데 방금 사실 정답을 말씀하셨어요. 모든 기업이 다 ESG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공정 전환을 반드시 해야 되거든요. 네. 투자를 해야 돼요. 네. 그러려면 사실은 뭐 지금 수소 얘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뭐 암모니아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 과정에서 이제 뭐 이런 설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뭐 특수 소재 내지는 스페셜티 캠 뭐 이런 것들을 다 지금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 사실은 라인에 있는 기업들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소재 산업재 쪽을 말씀을 좀 드린 건데 아. 경기가 좋아져서 이제 이런 기업들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네. 사실상은 ESG 투자가 늘어나면서 이런 기업들이 좋아지는 뭐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모든 기업이 다 ESG를 표방하지만 사실상은 이 공정 전환을 유도하면서 투자의 선상에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좋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어디지? 어디지? 네, 뭐 보고서에 나왔습니까? 아까 하나솔루션 얘기했잖아요. 네, 아까 뭐 하나솔루션, 뭐 그리고 저희 삼성 엔지니어링도 좋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저희 신영증권 탐방 갔다 온 뭐 유니드라든가 뭐 SKC 이런 것들은 사실 ESG랑은 조금 거리가 멀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기술 투자 쪽에서 보게 되면 네. 반도체 국산화나 이런 것들도 결국 이슈가 지금 많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IT 쪽에서 이제 소재를 담당하는 기업들 네. 최근 뭐 2차전지 소재주들이 굉장히 좀 많이 올랐었는데 네. 뭐 그런 관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국의 어떤 사회상의 변화를 드라마로 우리 박소연 부장께서 캐치업하는 거는 참 저는 와닿는 것 같아요. 뭐 저는 중국 드라마를 뭐 자주 보진 않고 뭐 중국 영화 한두 번씩 보는데 찾아보니까 제 제목이 중국말로 모르는 거라서 먼 훗날 우리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보셨어요? 먼 훗날 우리. 저는 못 봤습니다. 여기 주인공 남자는 이제 게임 개발자. 아, 그 두 젊은 남녀 이렇게 네, 하는 거죠? 아, 봤어요, 봤어요. 완전 재밌는, 네. 아, 진짜 찡한 순애보, 뭐 순애보라 그래야 되나, 뭐 어쨌든 멜로드라마인데. 네. 몇 년도 영화인가요? 18년도? 아, 2018? 그때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요새는 그 드라마에서 보면은 그 양양이 결국에는 그 중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여배우랑 결혼하거든요. 근데 드라마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국가에 봉사하는 사실 과학자도 대스타와 결혼을 할 수 그러니까. 있다 약간 이런 거를 그런 보여주는 거 약간 감안해서 만드는 것 같아 보니까. 네. 근데 결국에는 그래. 둘이 결혼을 하는데 처음에 호텔을 알아보다가 아 제가 이제 뭐 스포를 하려고 그러는 건 아닌데 방송이니까 네. 그 둘이 결국에는 합동 결혼식을 해요. 합동 결혼식? 네. 연구소에서 한 15쌍을 모아놓고 합동 결혼식을 아주 검소하게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 그것도 또 그러네. 공동부유구만. 네. 공동부유. 아, 그래서 굉장히 저는 이제 제가 애널리스트를 한 사람이니까 이제 드라마를 보면서 아, 굉장히 와닿는 부분들이 꽤나 많은 거예요. 네. 아. 그러면서 중간에 또 이제 뭐 금융업이나 이런 쪽에 종사하는 사람들을 좀 비하하는 표현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좀 있으면 아마 거기 이제 드라마에 건설업자 한 명 나옵니다. 네. 굉장히 부도덕한 건설업자. 네. 응? 그래서 이제 응? 형이다. 뭐 이런 거 있잖아. 형이야. 형이야. 나 형이야. 어, 형. 형아 왜 나왔어? 근데 이제 그 나중에 잡혀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렇지. 네. 아 그러면 뭐 좋습니다. ESG 쪽으로 가는 건 좋다고 치고 10월이 그런 회사를 공부해서 들어가기엔 괜찮은 시점입니까? 아니면 뭐 11월이나 12월 혹은 뭐 그 이후가 더 들어가기 좋은 시점일 수 있잖아요. 만약에 시장이 지금 굉장히 안 좋아지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적도 지금 안 좋고 대외 변수도 너무 안 좋은 상황이면
10월 좀 기다렸다가 뭐 연말 지나서 뭐 이렇게 한번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타이밍으로 보면 10월 말에서 11월 초 정도가 될 거다라고 그냥 저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네. 일단 월봉상으로 보면 지금 코스피가 3개월째 빠졌어요. 그래서 10월까지 빠지게 되면 일단은 4개월째 하락이 됩니다. 근데 타이밍상으로는 일단 어닝을 확인하면서 아 좋지 않네라고 실망을 하는 것들이 한번 나올 거고요. 근데 11월 초가 되면 11월 한 2일 정도가 아마 FOMC가 있을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테이퍼링이 아마 공식화돼서 발표가 될 거거든요. 근데 테이퍼링 때문에 계속 우려를 하다가 테이퍼링 막상 시작이 되면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라고 보는 시각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코스피 200 배당 수익률이 현재 2.1 정도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50포인트를 더 뺄지 뭐 진짜 최악의 경우 한 100포인트 빼서 3000이 깨질지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되면 아마 배당 수익률이 한 2.2에서 2.3 정도까지 올라가고 개별 종목 단에서는 3% 이상인 배당 수익률 가진 종목들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또 12월 말이 또 배당 기산일이기 때문에 네. 아마도 한 11월, 12월부터는 또 배당 관련된 종목들 분명 대형주겠죠. 올라오게 되면 아마 11월, 12월은 그래도 완만한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이 제일 어려운 구간이 될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10월 달에 열심히 공부해서 네. 좋은 종목을 좀 피킹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 10월 달에. 아, 9월 이제 10월 1일, 9월. 억지로 넘겼거든요. 근데 10월도 공부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10월이 9월보다 더 어려울 가능성이 좀 있군요. 네, 아직까지는 아까 처음 말씀드렸지만 네. 미국 국채 금리가 연초보다 아직 낮다라는 거. 네.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계속 고점을 좀 높여가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두 가지 변수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어제도 갑자기 저녁에 미국 선물이 확 밀리길래 뭐지? 라고 봤더니 천연가스 가격이 반등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모든 것들을 지금 천연가스가 쥐고 흔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천연가스 가격이 좀 유의미하게 변동을 하면 네. 좋을 것 같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10월 넘어가면 또 하나 또 우리 증시에 또 발목을 잡을 게 있잖아요. 대주주. 거기 또 아 또 12월 말 되면 또 이거 세금 내니까 팔아야지 급등한 종목 팔아야지 코스닥 이거 개별 종목 팔아야 되겠네. 근데 왜냐하면 예년에 비해서 그럴 수도 있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 참여가 굉장히 늘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를 들면 영끌 비트 해가지고 뭐 1,000만 원 2,000만 원 하는 2030 세대도 늘었지만은 자산이 꽤 있는 분들도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사실은 이게 10억 넘어가는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연말로 가면 가서 또 안방이 있으니까 야 슬슬 그 급등한 많이 오른 코스닥 종목들 소형주 이런 거 정리해야 되겠네 이런 분위기 좀 잡힐 수 있잖아요. 네, 그럴 수는 있고 항시 보면 그래서 11월, 12월은 대형주가 상대적으로는 조금 낮고 중소형주는 조금 안 좋은 것이 이제 통상적인 상황이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중소형주 쪽은 한번 정리하고 아 내년 초에 다시 매매해야 되겠다. 뭐 이런 수급들은 항상 있는 편이라 그거는 이제 오랜만의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네. 근데 또 재밌는 거는 저는 이제 제가 한 20년 정도 있다 보니까 재밌는 게 11월 달은요. 항시 좀 많이 올랐던 거나 52주 신고 종목들을 좀 검색을 해보면 내년 주도주가 먼저 머리를 드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아, 먼저. 네. 그러니까 올해는 거의 얘기가 안 되다가 11월에 올라가는 종목들. 네. 근데 그러면 11월에 올라갔다가 약간 밀려요. 근데 내년 2월부터 다시 스타트를 해요, 보통. 아,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이상하게 제가 뭐 100%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감이니까. 근데 이제 연말에 올해는 전혀 이제 부각이 안 됐다가 11월, 12월에 살짝 머리를 들면서 신고가를 쓰고. 이슈가 됐었던 종목들 네. 그런 종목들이 이제 연초에는 다시 밀리다가 2월 달에 스타트를 하는 주도주들이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연말이 되면 일단 올해장은 대충 마무리가 됐다고 보고 네. 내년에 이제 어떤 컨셉을 가지고 손님들한테 저 마무리하면 우리 정프로 끝나요. 올해 마무리한다고 마무리 아니 마무리라고 하기보다 네. 그러니까 올해 지금 연말에 사야 될 종목들은 네, 네. 올해 끝날 종목이 아니라 내년에 이제 그 뭘 들고 갈 거냐.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이디어로 먹고 사는 네, 사람이니까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연말을 보고서 리포트를 쓰면은 정말 2~3개월짜리 리포트가 되는데 내년까지 보고 쓰는 리포트를 써야 되는 시점이 올해 연말이라서 연간 전망도 해야 되고
근데 통상 한 11월쯤 그런 종목들이 빼꼼 머리를 드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사실 투자를 하더라도 1, 2개월 트레이딩 하는 것들도 방법이긴 하지만 중기적으로 주도주를 한번 탐색해보는 시간이 올해 연말에는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 앞으로는 이제 그런 종목들 좀 더 탐색하면서 연말 전망도 준비를 네. 할 생각입니다. 저도 이제 그 말씀 듣고 이제 그 ESG 쪽으로 잘 한번 이제 간다고 이제 제가 가정을 하고 그럼 이제 종목들을 잘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찾을 때 말씀하신 것처럼 뭐 가격 이슈 뭐 11월에 고가를 썼던 친구들이라든지 뭐 이런 걸 이제 찾아볼 수도 있고 혹은 아, 이 회사는 뭐 잘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해외 비중이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해외 매출이라든지 수출이라든지 이런 걸 굉장히 잘하는 회사인 것 같다. 혹은 뭐 국내 비중이 높은 회사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둘 중에 어디가 괜찮을지 아니면 이 회사는 무슨 저 자기 체질 개선을 굉장히 잘하는 회사라든지 물론 다 겹치면 제일 좋겠지만 그 중에서도 좀 우선순위라든지 아니면 국내가 더 좋을지 해외가 더 좋을지 등등 고려해 본다면 어떤 기준으로 좀 더 고르는 게 조금 더 현명할지. 연말까지는 일단 국내 비중이 높은 종목들이 더 좋을 것 같고요. 연말까지는? 네. 왜냐하면 지금 대외 변수가 굉장히 복잡한 데다가 네. 아마 한 10월 말 정도부터는 정부가 위드 코로나 준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대외 변수의 노출도가 좀 적고 그리고 위드 코로나 지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내수주들이 좀 더 좋을 것 같다. 네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내년이 되면 어차피 위드 코로나는 일상이 됐을 거기 때문에 새로운 컨셉을 분명히 찾으려고 할 거거든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맞다면 네. 저는 분명히 이 캐펙스 사이클이 한번 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종목이 내년에 좋다면 그거는 수출 비중이나 대외 비중이 더 높은 종목들이겠죠. 내년은? 네. 지금 막 속보가 떴네요. 에, 김부겸 국무총리가 향후 2주간 현 거리두기 단계 사적 모임 인원 제한 유지합니다. 이렇게 그럴 줄 알긴 알았는데. 네, 아직까지 확진자가 많으니까요. 네. 근데 네. 이제 뭐 한 10월 말 정도 되면 뭐 2차 접종 비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올 거고 그러면 한 연말쯤에는 위드 코로나를 고려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왜 이 속보를 지금 말씀드리냐면은 위드 코로나 이렇게 되는 상황이면은 많은 분들이 야 이제 제조업보다 있잖아 리오프닝 관련해서 여행 숙박 뭐 카지노 뭐 이런 것들 미국 주식으로 치면 또 뭐 크루즈 항공 네. 이런 거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근데 박소연 부장님 지금 쭉 얘기하는 거는 약간 캐펙스 투자 쪽에 관점에서 얘기를 하고 계시니까 이 리오프닝의 서비스 산업 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제? 네, 뭐 연말까지는 그래도 최근에 많이 못 올랐었기 때문에 연말까지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좀 접근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리오프닝? 네. 뭐 최근에도 이미 뭐 카지노나 사실은 면세나 이런 것들은 조금씩 좀 올라온 종목들이 있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연말까지는 아마 위드 코로나에 대한 테마가 좀 있긴 있을 것 같다. 근데 이게 이제 내년까지 관점으로 보게 되면 네. 이게 사실 그렇잖아요. 지금 다 마스크를 좀 쓰고 있긴 하지만 3, 4명 모임은 어느 정도 지속이 되고 있거든요. 그럼 아예 사실 못한 게 뭘까라고 보면 여행 정도거든요. 네. 근데 여행 이외의 모임은 어느 정도 많이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네. 저는 이 서비스업 쪽의 기저효과가 아주 클 거다. 이런 생각은 좀 많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좀 내년도는 아까 말씀드렸던 좀 캐펙스 팀 요거를 더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캐펙스 투자를 일단 많이 하는 친구들이 좋은 거예요. 사실 뭐 제일 잘하는 게 뭔지를 잘 모르겠는데 제일 적절하게 하는 게 좋겠는데 네. 뭐가 적절하게 하는지 우리 갠 투자자들 알기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그 공정을 바꾸게 되면 네. 들어가는 소재들이 많이 바뀌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화학 회사들 네. 그 아마 지금 보면 뭐 아까도 이제 제가 부생수소라든지 그리고 암모니아 같은 것들 말씀을 좀 많이 드렸었는데 그리고 이제 바이오플라스틱이나 이런 관련된 업체들도 좀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 뭐 회사에서 지금 커버를 하고 있는 종목도 있고 안 하고 있는 종목도 있어서 제가 뭐 개별 종목 이름을 말씀을 드리는 건 굉장히 네네네네. 어려운데 이런 뭐 바이오플라스틱 원료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방금 말씀드렸던 그런 소재를 하는 회사들
저는 상당히 좀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지금 공정을 바꾸기 위해서는 아까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가 예전에 그 중동에서 이제 화학 플랜트 발주받았을 때 EPC나 이런 것들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 사실 그 EPC 뭐죠? 네? EPC가 그 제가 뭐의 약자인지 잊어먹었는데 그 전체적인 어떤 공정의 턴키 발주를 할 때 보통 설계랑 프로젝트 엔지니어링은 전부 다 받아오는 그런 계약이에요. 근데 이제 지금 아마도 공장을 새로 지어야 되거나 그리고 이제 이 공정을 새로 전환해서 새로 공장을 지어야 되거나 뭐 이런 케이스들이 좀 많을 거라서 아마도 예, 관련된 발주가 좀 있게 된다면 저는 이런 삼성 엔지니어링 같은 뭐 종목들도 상당히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설계와 조달 시공 이거 영문 맞습니다, 첫 맞습니다. 글자를 딴 말이 아마 EPC인 것 같습니다. 네, 엔지니어 프로큐먼트 컨스트럭션이군요. 네. 근데 이게 캐펙스 투자도 이게 어떤 사람들은 보면 뭐 2년, 3년마다 계속 해야 되는 이러면 이제 돈이 안 남잖아요. 이런 거랑 아니면 한 번 해놓고 그래도 쫙 뽑아 먹을 수 있는 이거를 좀 잘 구별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쉽지가 않네요. 어쨌든 공부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죠. 네. 아마 연말에 저 애널리스트 분께서 다들 좋은 자료 많이 내주실 것 같아서 저도 계속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하여튼 이 ESG, ESG를 그 더 이상 막 그 수동적으로 회피하거나 그런 데를 보지 말고,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그것을 비즈니스로 내재화하는 결심을 하고 투자하는 회사, 그리고 그게 가시적으로 성과를 낼 만한 회사들은 내년에 대박이다. 그렇죠. 네. 혹시 내년 또 우리는 원래 매년 매년이 아니고 한 5년마다 뭐 이렇게 연말에 선거 있었는데 내년은 또 대선이 뜻하지 않게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혹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없나요? 근데 뭐 ESG는 글로벌 그 흐름은, 전반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지금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신다 해도 저는 크게 달라질 추세라는 생각은 들지 않고요. 그래서 뭐 대선의 영향을 받지는 많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변수는 사실 배제하고 보는 게 나을 것 같고 대통령이 누가 되면은 이제 그때 이제 이런 정책이 어떻게 산업이나 뭐 테마에 영향을 주는가 그걸 이제 연구해 보면 될 거예요. 누가 알겠어요 지금 그죠? 아니 뭐 누구 되는지 모르지만 여튼 그게 혹시 영향을 주진 않나 그러니까. 걱정을 좀 해봤네요. 그래요. 박소연 부장님과 여러 가지 얘기를 우리 정프로가 오늘 굉장히 의욕적으로 요모조모 워낙 또 대답을 잘해주시니까 이럴 때 빨리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 말씀에 좀 상처를 받긴 했나 봐요. 뭐요? 올해 마무리됐다 이미.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군요. 연말만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아니면 마무리라고 하기보다 이제 애널리스트 입장에서는 내년 아이디어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뭐 남아있는 10월, 11월, 12월 세 달 동안에 또 우리 박소연 부장님 화이팅 해주시고 저희 3프로 TV와도 함께 계속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공부 한번 제대로 해보실까요? 딱 한 달 업종 기초교육과 매매의 기술을 한 번에 배울 수 있는 올인원 패키지. 업종 분석으로 기초를 다지고 매매의 기술로 투자의 날개를 달아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페이지 2 공지사항을 확인하세요.